있어가 보자. 본인이 더 아버지보다 더 잘생긴 것 같으세요? 네. 이유도 설명해 주세요. 뭐 일단은 제가 아빠보다 좀 더 콧대도 높고 이목구비가 좀 더 뿌듯한 것 같아요. 아버지하고 좀 비교가 되긴 하는데 그 본인이 생각할 때 경기적으로도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왼발 킥도 좋고 패스도 좋고 아버지하고 이런 부분은 내가 좀 잘 보고 없고 아니면 내가 이것만은 경기적으로도 아버지보다 낫다 일단은 뭐 제가 아버지보다 더 나을 수 있는 실력은 아직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주변에서 다들 못 뛰는 폼들이나 이제 그런 골차는 성향들 그런 걸 또 많이 닮았다고 하셔서 그런 것도 저도 아버지 경기를 다시 보려고 하면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을룡타 사건이라고 혹시 아세요? 네. 다 보셨죠? 네. 그런 성격적인 부분도 좀 닮은 게 있나요? 일단 경기장 안에서 일단은 부지를 보고 이제 좀 팀을 위해서 희생하는 플레이를 하려고 월드컵에서 그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첫 결승골을 아버지가 황선홍 감독님한테 어시스트를 해줬잖아요. 그 얘기 좀 아버지가 이번에 황선홍 선수 축구할 때 좀 얘기를 해주셨나요? 그런 얘기는 없으셨고 일단은 그래서 그냥 제 실력을 마음껏 보여줘서 황선홍 감독님의 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많이 포지션 경쟁자들에 비해서 본인의 좀 강점 같은 걸 한번 어필해 주신다면? 일단 체력적으로 일단 자신 있고 또 공격적으로 나갔을 때 좀 더 세밀함이나 이제 결정적인 스테이 크로스나 그런 상대나 저희 팀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한방 이런 것과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좀 네, FC 서울이 지금 힘들게 훈련하고 있다는 소문이 많은데요. 민태우 선수는 여기 와서 또래 선수들이랑 좀 상대적으로 편하게 훈련하고 있잖아요. 좀 소속팀 선수들이나 형들이 뭐 연락 같은 거 안 왔을까요? 일단 가서 다들 저한테 안 익숙 탈출한 걸 또 다들 좋아한다고 그러긴 하지만 일단 그리고 내년에 시즌이 시작할 때 제가 바로 뛸 수 있는 바로 선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아직 다 백상동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저 또한 여기서도 경쟁이지만 팀에서도 경쟁이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20라운드 왔으니까 그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면 좋겠습니다.